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 뭐냐? 굴국 만들 거예요, 굴국. 뭐, 채 썰어주시는 분들도 있고, 근데 뭐, 저는 물을 얇게 썰겠습니다. 육수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. 얇게. 칼질 이상하게 한다는데, 원래 이렇게 잡아요. 제가 칼을 이렇게 잡아. 근데 이게 상이 높아서 이래야 되니까 각이 안 나와가지고. 짧아요. 너무 이게. 안 돼, 이게. 이렇게 잡고 해요. 내가 칼을. 평상시에는. 이렇게. 칼이 작아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. 제가. 이렇게 쓰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. 자, 물을 넣고, 자, 불 켜주겠습니다. 자, 마늘 냉동실에 올려놓은 거예요. 간장 반수저. 한수저 많아요, 반수저. 자, 액젓. 자, 액젓 한 수저. 간장 한 수저, 액젓 한 수저. 파를 취향대로 썰어주세요, 여러분. 저는 대충 썰겠습니다. 여러분 취향대로 뭐 먹기 좋게, 보기 좋게 뭐 알아서 썰어 주시면 돼요. 아씨, 요리 다 끝났어 벌써. 할게 없어. 베트남 땡초입니다. 벌써 이게 얼마나 매운지 모르겠는데 뭐 육수 낼 용도는 뭐 3개, 6개네. 6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육수가 우러날 겁니다. 이것도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요. 여기 멸치 육수를 우려내도 되고 뭐 그거는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이제 바글바글 끓고 나서 다시 오겠습니다. 자, 이거 한 10분 정도 우려놨어요. 매운 고추, 땡초 고추 넣고 멸치도 한 3개 넣었어요. 멸치도 넣습니다. 국물 맛을 한번 볼게요. 아, 진짜 밍숭밍숭하고 맛없어, 지금. 자, 불을 좀 올리고. 자, 이거 굴 깨끗이 씻은 겁니다. 깨끗이 씻은 굴 넣고, 파 넣고. 자, 한번더 끓여주겠습니다. 자, 이제 끝난 것 같아요. 현미밥을 먹으니까 속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기분상. 자, 한 그릇만 딱 덜어놨습니다. 일단은. 아, 소금 간을 안 했다. 소금 간을 해줘야지. 자, 굴국에 소금 간을 안 했습니다. 제가.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많이 안 들어갔어요. 자, 간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, 예, 소금을 완전히 다 녹은 다음에 맛을 보라고 했죠? 조금 들러 갔을 거야, 아직도. 어우. 아, 딱 됐다. 간 기가 막히다. 더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못 먹을 뻔했어. 아, 죽인다.
건더기도 좀 들어가야지. 야, 김 싸 먹으면은 참 맛있을 것 같아요, 지금 느낌이. 야, 이거 땡초가 많이 맵다. 청양고추 비교해서 많이 매워요. 자, 여러분 비주얼 어떻습니까? 비주얼은 별로죠? 근데 맛은 괜찮아요. 이건 김치고, 이거는 고등어 김치 조림이에요. 아, 굴 한점 맛을 보겠습니다. 냉동굴이라서 식감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. 뜨거워서 그래요. 아, 어제도 술을 먹었거든요. 아, 근데 초이스 괜찮아. 아, 고추 6개 들어갔는데, 이거 더 들어갔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. 깔끔해요. 국물 딱 좋아. 자, 고등어도 먹어야지. 무가 얇으니까 먹기가 편해요. 확실히 편해요. 무 얇게 썰기 잘했네, 이거. 후루룩 그 굉장히 부드럽고 먹기가 편해졌어요. 얇게 쓰니까. 앞으로 다 얇게 썰어야겠네, 이거. 무썰 때. 배트맛 땡초고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먹고 죽는 거 아니겠죠? 와! 오! 우와! 여러분, 먹지 마세요. 진짜 맵다. 먹지 마세요. 맞박이 땀 흘리고 있어요. 땀 흘리려고 그래요. 혓바닥이 아파요. 자, 땡초고추는 먹는 거 아닙니다. 아, 이제 좀 정화가 됐어요. 땡초고추 먹지 마세요. 어지러워지거려. 머리가 어지러워지거려. 비뇨기 오는 것처럼 머리가 갑자기 빙 도는 느낌 오네요. 오.
야, 한 스푼 더. 어, 국이 많네, 생각보다.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은 진짜 응급실까지도 몰라. 와. 매운 거를 잘 먹는 내가 나도 이 정도인데. 아, 이게 육수를 내고 매운맛도 빠졌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도 매워요. 생각한 거보다. 이건 먹는 거 아닙니다. 먹으면 큰일 나요. 아, 고등어 많다. 아, 이거 맛있어요. 어, 굴이 어떤 거는 그래도 먹을만 해요. 냉동 굴인데도. 아, 전화 통화 잠깐 하다가 왔습니다. 아, 머리가 왜 그러냐, 오늘. 머리가 이상하다. 아, 조금만 더 먹자. 반그릇, 반그릇입니다, 반그릇. 아,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요. 어우, 배가 어느 정도 차긴 탔는데, 아, 요것만 먹어야지.
여러분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. 눈물이 날려 그러네. 다음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